안녕하세요. 질산 리포터입니다. 예, 김장무입니다. 김장무 심은 지가 저희는 20일쯤 됐는데요. 지금 솎아주기 할 시기가 지났습니다. 예, 1차 솎아주기는 했고요. 보통 2차 솎아주기를 본잎이 5장에서 6장 정도 나왔을 때 2차 솎아주기를 하면 되는데, 저희는 지금 6장, 7장, 많은 건 8장까지 나왔어요. 아, 근데 왜 솎아주기를 지금 못하고 있냐면, 태풍이 내일 모레 온대서 일부러 뒀습니다.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솎아주기 하려고요. 아,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아, 그냥 둔 겁니다. 예, 오늘은 김장무에 추비를 하려고 합니다. 김장무 심은 지약 20일 정도, 보름에서 20일 정도 째에 추비를, 1차 추비를 해주면 되는데요. 예, 무배추는 추비를 해줘야 되는 작물이거든요. 아, 밑거름으로 준 비료가 이제 어느 정도 소모가 됐단 얘기죠. 아,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추비를 해야 되고요. 예, 이렇게 추비를 해주면 아, 추비가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.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. 아, 그리고 추비가 아, 그 효과가 지속되는 데는 약한 17일 정도, 2주 남짓 이렇게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. 1차 추비를 해주는 기간은 심고 나서 약 20일 정도의 추비를 해주면 되고요. 아, 그 다음에 2차 추비는 1차 추비를 하고 난 다음 아, 보름 후에 이 정도 해주면 됩니다. 예, 그래서 김장무는 추비를 1차하고 2차 두번 주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추비를 할때 비료는 화학 비료를 줘야 되는데요. 아, 그런데 화학 비료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. 아, 안 좋은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되는 거죠. 너무 많이 줘서 토양이 오염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. 작물들은 반드시 영양분이 있어야 큽니다. 영양분이 없으면 크지를 못하죠. 예, 그런데 이 비료는, 화학 비료는 그 영양분을 정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. 예, 질소인산 가리 이런 형태로 쓰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. 예, 추비하는 비료는 요소하고 복합 비료를 7대 3으로 섞었습니다. 요소 7, 복합 3 이런 비율로 섞었고요. 주는 양은 한 포기에 한 숟갈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이게 10g짜리 숟갈이거든요. 예. 한 숟갈 정도, 한 포기에 한 숟갈 정도 주시면 됩니다. 예. 그러면 주는 위치는 어디에다 주면 될까요? 화학비료가 여린 잔뿌리에 직접 닿으면 오히려 뿌리가 죽죠. 그래서 뿌리에 직접 닿지는 않고 뿌리에 가깝게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딜까요? 이 이파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이파리 끝 정도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추비를 주는 위치는 잎이 이렇게 뻗어 있는 끄트머리쯤, 이쯤 주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이무 같은 경우는 이 무하고 이무 사이에 여기다가 한 숟갈씩 주면 되겠죠. 예, 여기다 한 숟갈 주면 얘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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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이서 뿌리를 더 뻗으면서 사이좋게 나눠 먹겠네요. 아,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잎 끄트머리쯤에 주시면 무가 충분히 뿌리를 더 뻗으면서 먹을 수 있거든요. 예,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주시는 방법은 예, 이런 모종삽으로요. 이렇게 여기를 파고요. 예, 비료를 한 숟갈 떠서 이쪽으로, 뒤쪽으로 이렇게 주시면 비료에 유실이 없이 쉽게 이렇게 들어가죠. 그렇게 한 다음에 예, 주위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세요. 비료가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덮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구멍도 막아주세요. 이렇게 흙을 한삽 떠가지고 이렇게 막아주셔야 됩니다. 예, 그래야 비료 기운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이 비닐이 날리지 않겠죠. 예,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도 줘볼게요. 여기도 이렇게 뚫고. 자,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. 주시고 나서 이렇게 주시고 이 안에 있는 흙을 이렇게 끌어서
이렇게 섞어 주시고요. 흙을 한삽 떠서 이렇게 막아 주세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비료 주실 때 주의사항은 무 위에 비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. 비료가 여기 떨어져 있으면 농도가 진한 거기 때문에 무 이파리가 손상이 갈수 있겠죠. 그리고 추비 주실 때또한 가지 주의사항은 너무 많이 주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적당량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숟갈로 한 숟갈 정도 무하고 무 사이사이에 주시면 가장 적당합니다. 그리고 추비를 주는 날씨는 비가 올때 주는 건좀 좋지가 않습니다. 비가 오지 않을 때 주는 게 좋습니다. 비가 올때 주면 너무 빨리 녹아 들어가면서 가스장애가 날 수가 있거든요. 자, 1차 추비 이렇게 주었고요. 2차 추비는 지금부터 약 2주 후에 한 번만 더 주면 무는 추비가 다 주는 겁니다. 이제 끝이죠. 텃밭에 무 심어서 이렇게 키워 보시면 재밌습니다. 조그만 씨가 자라서 이렇게 큰 무가 되는 것도 보면 신기하고요. 이렇게 작물들이 자라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러죠? 식물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. 또 김장철에 또 김치도 담을 수 있고 텃밭에 무 배추를 심는 건 그런 재미인 것 같습니다.